비껴치기 대회전 문제입니다. 요전 문제는 노란 공이 1번 위치에 있었죠. 이번에는 노란 공의 위치가 바뀌면서 내 공과의 기울기가 커져서 길게 득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 투쿠션 지점은 어디가 좋을까요? 일적구 수는 1.5고요. 4쿠션 직접 또는 5쿠션으로 짧게 득점해야 하므로 이적구 수는 0입니다. 더하면 1.5니까 1.5를 향해서 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. 내 공과 일적구의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밀리는 각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. 따라서 짧아질 것을 고려해서 플러스 0.5의 보정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2가 되니까요. 이제 2를 향해서 보내기 위해 집중하면 됩니다.